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해서 그런 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언제 이제 저같이 이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홍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뭐 저 뭐야 시험 칠 때마다 이제 해설 강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필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개인 설명회를 해서 이런 걸 유튜브에다 올려서 이제 수강생들이 어떤 공부 방법이나 노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동영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사이트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와서 시험 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설명회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좀 작년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이거 찍어 그냥.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어제 그저께도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이제 아프리카나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제한적이에요. 글이 막 빨리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제 그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베나 DC나 이 관종 새끼들이 그러니까 자꾸 분탕질을 치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뭐 들어와서 뭐 일베 새끼인지 뭐 애들이 이제 인생을 걸고 이제 지금 뭐 국가직 치고 나서 잘 본 사람들은 잘 본 사람대로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또 못 본 사람들은 못 본 사람대로인데 고민이 많아서 지금 지방직을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 고민이 많아서 이제 어디 뭐 이야기 들어볼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런 유튜브 설명회나 이런 데 쫓아와서 애들이 듣겠냐고. 사실 나름 이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절박한데 이 관종 새끼들이 일베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막 분당지 치고 막 그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현장 설명회를 좀 병행을 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서론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냥 이제 질의응답 형식으로 너무 뭐 쪽팔려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뭐 공시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12년 3월 1일부터 제가 공시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6년째입니다. 이제 만으로 한 5년 남짓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저야 뭐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독립군처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수능 때 제 강의를 들은 애들도 제가 그 이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공시 강의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의식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시생들 요즘에는 이제 그 하도 이제 그 어떤 취업의 문이 좁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 소위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뭐 좋은 대학 다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7급, 9급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9급을 치는 사람들이 9급 경찰을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인내심도 뭐 평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평범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긴 강의나 두꺼운 수험서나 이런 걸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모토를 5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다가 또는 뭐 이제 많이 올려놓은 설명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뉴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제 그 지난 주에 이제 국가직을 쳤는데 이제 국가직이 좀 많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친 사람들은 잘 친 사람들 나름대로 뭐 95점 만점 받고도 좀 찝찝하죠. 과연 내가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도 이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 점수만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만점을 받고도 좀 찝찝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85점, 80점. 솔직히 이번에 85점, 80점 정도 맞았으면 사실 망친 수준이거든요. 한국사 때문에라도 붙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뭐 그런 거 하면 또 70점, 75점 맞으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진짜 지금 제가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통화는 한 200몇십 통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통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귀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마비. 계속 전화통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연구실에 계속 전화 옵니다. 지금도 제가 연구실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그 글이 막 이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주말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 해결이 될 텐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망친 사람들 대로 그다음에 잘 본 사람 대로 이제 두 달 뒤에 있는 이 지방지 교행 그다음에 서울시 여기 이제 진짜 이것도 아니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금 어떻게 부름을 못 받으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힘든 거죠.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알겠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6월달 지방직에 보면 제가 계속 뭐 해설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평이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보다는 지방직 7급이 늘 평이합니다. 국가직 9급보다는 지방직 9급이 평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국가직 9급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약간 역전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제기간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센터는 모든 공시를 출제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색이 교수들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자체 출제하는 경찰, 서울시 이런 데보다도 훨씬 출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게 검증, 크로스체킹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난이도나 문제 스타일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지방직은 이번 국가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국가직이 워낙 쉽게 냈기 때문에 지방직은 요거보다 반 문제 정도 어려울 수도 있다. 반 문제 정도 어려워봐야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이에요. 알겠죠? 스타일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절대 지방직이 작년 국가직 9급처럼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방직 9급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직은 무조건 평이하다는 것에 배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이상한 모의고, 어려운 모의고사 이런 거 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행. 자, 교행은 평가원에서 냅니다. 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제를 잘하는 곳이에요. 평가원은 절대 올드한 문제 안 냅니다. 100% 탐구 자료 주고 100% 수능 스타일이에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료도 많이 주고. 선생님, 평가원이 2015년 교행, 2016년 교행 두 번 다 너무 쉽게 냈는데 이번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평가원이 어렵다는 것은 지저분하게 내서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탐구 자료를 약간 낯선 탐구 자료를 던져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변별력을 주는 거지 황당하게 지저분한 문제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절대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행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모든 시험 중에서 서울시가 제일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들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4월 30일 날 서울시 스타일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할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역대 서울시 문제를 보면서 서울시 스타일이 국가고시센터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가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사인 저도 제가 국가직 7급 치는 날, 지방직 7급 치는 날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국가고시센터는 절대 황당한 문제 안 내니까. 근데 서울시 7급 치는 날은 저도 긴장탑니다. 이 개새끼들이 어떤 이상한 문제를 낼지 저도 황당. 가끔씩 진짜 서울시 7급 문제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강사님 나도 이걸 찾아보기 전에 못 푸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튀어나와. 근데 서울시 9급은 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 9급은 그야말로 9급입니다. 9급. 알겠죠? 그래서 서울시 9급은 평이하게 나올 텐데 분명히 역대 서울시 9급이 다 평이했으니까 평이하게 나올 텐데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올해 서울 사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냈습니다. 올해 서울 사복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낸 9급 문제 중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그걸로 일행 치시는 분들은 95점, 그러니까 85점 나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서울 사복이
두 문제가 정약용이 토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상당히 교과서 안에서 냈지만 추론 스타일입니다. 이건 논리 추론에 약간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낸 적은 없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를 냈죠. 그래서 그 두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이게 작년 서울시 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시를 서울시 구급을 예상해 본다면 어렵게 내면 서울 사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평이하게 낸다면 작년 서울시 구급, 재작년 서울시 구급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칠준생들은 일단 칠준생들은 제가 이따가 질문이 나오면 뭐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내년 준비한 사람들이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자빠져 계시냐고 가끔씩 이제 뭐 우리 연구실에 뭐 선생님 내년 2018년 준비하는데 뭐 좀 열심히 운동하라 그러지 운동 열심히 운동하고 9월 1일부터 공부해도 됩니다. 이 9급은요 정석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수업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3개월, 4개월 수업머리가 진짜 떨어지는 친구들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누구나가 95점 만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이 좌충우돌 하는 것이지 정석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9급은. 알겠죠? 자, 어떻게 2개월 동안 빡공할 것이냐. 제가 이제 그 2개월 이제 앞으로 60며칠 70일 가까이 공부할 스케줄을 늦어도 주말까지는 확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케줄을 그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수험생들하고 상담하면 제가 점수 수험 스토리 들어보고 나서 시킵니다. 너는 5월 7일까지 30강짜리 초스피디 개념편 1.2배속으로 관강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500제를 대단원별로 병행하고 그걸 5월 7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타 등강 듣고 그 다음에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년 동영 시즌 1, 2, 올해 시즌 1 이거 매일 한 해씩 풀고 분석해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중간에 연구실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경과 보고해라. 저기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보고해라.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런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론이 부족하면 절대 지금은 긴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짧은 강의 뭐 예를 들어 우리 강의로 따지면 20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 그 다음에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 이런 짧은 강의를 들으셔야지 60강짜리 듣고 45강짜리 듣고 이거 제가 다 말립니다. 알겠죠? 지금은 만약에 뭐 개념이 조금 선생님 그래도 제가 좀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강짜리나 30강짜리 짧은 강의를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빡세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지금쯤이면 큰 시험을 한번 쳐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면 이미 기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기출을 무슨 뭐 5회독을 한다는 둥 10회독을 미친 새끼들이야. 기출을 한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 그냥 기출 문제를 해오는 거예요, 이걸. 그 학습 효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출 변형 문제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자, 뭡니까? 이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마지막 3, 4주는 무조건 모의고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3, 4주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지만 이제 작년 동영 시즌 1, 2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 3주, 4주 동안은 이틀에 한 번 또는 매일같이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한 해 풀고 우리 수험생들 그 수험생 왓치 있잖아요. 그걸로 시간 재갖고 13분 만에 아, 요거 2016 동영 시즌 1 1회 요거 12분 만에 풀어서 내가 85점 맞았다. 그거 정확하게 계속 기록하란 말이야. 그리고 채점해갖고 틀린 거 맞은 거 틀린 거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 알겠죠?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한 2주일 동안 최근 한 4회, 5회 정도의 평가, 그러니까 핫는 건 고급 문제. 요 핫는 건 고급 문제를 풀어보시면 똑같은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알겠죠? 뭐 핫는 건 고급하고 교행하고 뭐 문제 난이도도 비슷하고 문제 스타일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실 거다. 다른 직렬은 굳이 그거 하실 필요 없다. 교행, 지방교행 치시는 분들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조금 이제 지저분하고 좀 올드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를 좀 더 풀어보셔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패스 시대니까 애들이 이제 패스를 구매하면 이제 이런 게 쫙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저도 입 아픈데 연구실에서 왜 제가 하루에 그렇게 뭐 몇 시간씩 수험생들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지금 패스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자기 점수에 자기 그런 거 준비된 정도에 맞는 그런 가장 저 패스를 활용을 잘 하면 수험 기간을 옛날보다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6개월 만에 붙었다는 애들이 막 나오는 게 그 패스를 잘 활용한 거죠. 아예 시작할 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스케줄 짜주세요. 그럼 내가 짜줍니다.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애들은 진짜 짧은 수험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애들은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뭘 들어야 될지 이제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연구실에서 할 일 없어서 지금 수험생들하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큰 시험 치고 나면 애들이 상담 엄청 진짜 연구실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수험생들이 우리 연구실에 전화하는 게 상담 글 남기는 게 나한테 답변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소위 한국사 전문가인 고종훈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 연구실 직원들도 우리 연구실 직원들도 웬만한 건 다 대답해요. 나하고 같이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웬만한 건 다 답변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지만 수험생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시발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은 패스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이런 걸 지들이 그냥 알아서 유튜브만 잠깐 들어보고 아, 씨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상당수 애들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 이게 자기가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뭐야 이거? 연기 이거 누르면 되냐? 알겠어요? 자, 뭐 제가 이제 이런 정도 이제 그 이 모두 발언을 이제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잘 치신 분들은 또 잘 치신 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망친 사람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뉴비들, 뭐 선생님 저 개초시생인데요. 그 질문 안 받아줍니다. 그 저기 뭐야 그 초시생들은 그 선생님의 유튜브 같은 데다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준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그 질문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저기 뭐야 적극적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료 쿠폰 한 장씩. 자, 우리 직원들이 드릴 겁니다. 자, 뭐 평상시에 뭐 저한테 뭐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그 난이도 중짜리만 이제 틀린다는 건 제가 정해진 그 기준의 난이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그 난이도 중짜리를 틀리는 것은 뭐 결국 뭐 이건 이제 뭐 내공 문제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뭐 이렇게 그
이제 자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도 좀 이제 더 이렇게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실 때 너무 서브 노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조금 올라왔으니까 공부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틀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서브 노트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이제 발췌독을 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어쨌든 뭐 그 이번 국가직은 다 맞으셨다며. 근데 이제 이번 국가직이 이제 너무 쉬워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뭐 의주 문제 하나 정도는 중짜리죠. 그 정도는 중짜리로 봐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전부 난이도 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내가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머리를 누르는 풍습을 답친 새끼가 있지 않나, 뭐 독도 뭐 이상한 걸 답친 새끼가 있지 않나, 뭐 의주도 뭐 이상한 거 뭐 각장을 왜 답치고 지랄이세요, 뭐 요금 전쟁 뭐 무슨 배우, 하여튼 7급에서는 가끔씩 삐져나가요. 그래서 7급에서는 제가 함부로 그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9급은 정확합니다. 9급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낯선 지문, 낯선 단어,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건 문제 푸는 어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기교예요, 기교.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 앞에다가 낯선 지문, 낯선 선택지를 툭 던져주면 낚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동경모의고사 해설 강의, 분석 강의 하면서 그토록 외쳤건만, 이게 이번에 95점 맞은 새끼들은 다 의주 틀린 건데, 그 의주 틀린 새끼들은 다 이제 내 말을 명심 안 한 거지. 사실 그 의주 문제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맞아요. 뭐 난이도 중짜리 문제 맞는데 손을 못 댈 문제 절대 아니거든. 진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1번밖에 답이 나올 게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상한 데 손이 빨려 들어가는 거지. 하여튼 문제 좀 더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근본적인 공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틀린 부분이나 그런 게 생겼으면 서브 노트에 만족하지 말고 기본서도 좀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자네는 뭐 때문에? 저는 원래 선생님의 강의로 만들고, 다른 시간에 듣다가, 조금 답답해서 이제 선생님 거 스피드 강의 듣고 동경하는 거 점수가 올랐는데요. 예. 동경을 맨 처음 풀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료 푸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예. 스피드 강의랑 동경 계속 풀려서 지금은 동경 많이 연구해서 동경하면 80에서 80 나오고, 예. 아직도 좀 사료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많은 공시생들이 이제 사료에 약해요. 근데 이제 사료에 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료가 약하다고 해서 사례 분석 노트를 보는 게 답이냐?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료가 약한 이유는 사료는 이제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량진 공시생들이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이제 애우는 이 공부법을 계속하면 사료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너 왜 웃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그러니까 사료 문제는 제가 동경모의고사 분석 강의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료가 나왔으면 제가 이제 뭐 저번에 공TV 특강 할 때도 사실 사료는 빤한 사료를 써요. 9급은 빤한 사료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낯선 사료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하냐? 마지막 두 줄에 중요한 교과서 개념이 등장하죠. 그 교과서 개념, 예를 들어 6조 직계제다. 또는 교과서 개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교과서 개념을 도출한 다음에 그걸 1, 2, 3, 4번에서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료 문제는 원리는 딱 그거예요. 아니면 그 사료에서 어느 시대냐, 어느 왕 때냐, 이걸 골라준 다음에 1, 2, 3, 4번에서 이제 그걸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료 문제가, 자, 일단 사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날 공TV 특강에서 시간 제한 때문에 128개로 사료를 압축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그래도 한 16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진짜 필수 사료예요. 이거는 그 사료 자체를 알아야 돼.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료 자체가 워낙 분명하고. 신처우의 조선혁명서는 안 핥혀? 김구의 3천만 농포에게 읍고하면 이거 안 핥혀? 그거 해야지.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 이거 안 핥혀? 이른의 삼국유사 서문 이거 안 핥혀? 해야지. 이런 건 필수 사료야. 너무 유명해서 해석도 되지만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건 1초 컷이야. 1초 컷. 삼국의 시조들이 괴이한 일로 태어났으면 뭐 이거 있잖아. 나오면 삼국유사. 끝. 알겠죠? 아, 요하동 쪽에 또 하나의 별천지가 있으니 이건 뭐 그거 있잖아. 제왕기 서문.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해석하는 거야. 해석. 알겠죠? 그 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에도 너가 지금 뭐 선생님 제가 사료에 늘 자신 없어요. 모든 공시생들은 열에 여덟 아홉은 다 사료를 어려워해요. 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료 분석 노트를 볼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걸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낯선 사료가 나오면 그 동영 풀다가도 낯선 사료가 나오면 뭐 그거 체크해 두고 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동영 7회를 했더니까 선생님 신민회 이게 2번 문제 이게 신민회였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게 신민회와 관련된 사료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명심하셔야 되는 거 9급에서 사료는 9급 국가고시센터는 사료를 평균 10문제를 줍니다. 7급 국가고시센터는 9문제를 줍니다. 이건 지난 5년 동안 통계가 그래요. 7급은 9문제, 그 다음에 9급은 10문제입니다. 근데 그 10문제 중에서 솔직히 내가 저번에 공TV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사료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킬러인 경우에는 거의 평균 한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다지 그렇게 사료가 반한 게 나오고 사료를 빙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알겠죠? 뭐 답변 되셨어요? 뭐 이거 말고 뭐 또 답변해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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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자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그 동영 시즌 1, 2, 3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즌 1, 시즌 2 요거 했어? 시즌 1은 풀고 네. 시즌 2는 이제 중간에 나중에 책 나오면 하세요. 아, 네. 책 나오면 하시고 그다음에 작년 동영 시즌 1, 2 안 하셨으면 그거 하세요. 근데 아껴 놓으세요. 지금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시험치기 3주 전, 4주 전쯤에 아껴놨다가 그때 작년 동영 시즌 1 레벨이 낮은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작년 동영 시즌 1은 굳이 분석관이 들을 필요 없어. 워낙 쉬워. 그래서 그걸로 풀어갖고 90점, 95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그게 딱 지방직 9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서 3회 평균 내갖고 내가 받는 점수가 지방직 9급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올해 시즌 2, 그 다음에 작년 시즌 2, 요걸 매일 시간 재갖고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그건 분석 강의를 들으세요. 선생님 잔소리 좀 들으시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접근해야 돼. 아, 선생님은 사료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아, 이게 말장난을 쳐도 심각한 말장난을 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장난을 쳐도 중요한 명사를 바꿔주고, 이왕 이 바꿔주고, 진울 의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는 거구나. 그걸 그런 이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잘못된 습관 같은 것도 그때 고쳐 줘야 돼. 알겠죠? 그 왜? 이거 안 나오는데? 자. 대답 되셨죠? 그다음에 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나오나 봐. 내가 저기 할게.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질문. 네,
우리 오빠는 뭐 때문에? 저는 올해 아 진행이 졸라 미숙합니다. 어 계속 말씀하세요. 네, 분석해 보니까 좀 이론에 살짝 구멍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많이 있겠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기본서를 그냥 쭉 정독하는 게 맞는 건지. 미친 짓이야. 아니면 문제 풀다가 그때 막히는 대로 발췌적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후자가 맞지.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우리 기본서가 참 좋아요. 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펼쳐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팔정교과서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살짝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기본서 중에 제일 좋아. 근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미친 짓이야. 효과가 없어. 되게 쉽지 않아 그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뭐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틀렸어. 무장독립운동사를 틀렸어. 오 씨발 뭐지? 이거 나 요약정리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기본서로 돌아가 봐. 그러면 1930년대 이후에 무장독립운동이 기껏해야 두 페이지, 세 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그걸 정독을 했더니까 오 내가 이게 한국 민족 그러니까 뭐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같은 거 거의 내가 요점 정리 위주로 공부할 때는 거의 안 다뤘던 거 부분인데 아 이것도 이렇게 있구나.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의외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조금 모이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자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한지 내가 알지. 선생님 저번에 뭐 경찰 1차 같은 거 보니까 고려문화, 조선문화 굉장히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요약 강의에서는 좀 이게 약하게 다룬 아주 구석진 걸 가지고 문제를 내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독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문화사 쪽이야. 알겠죠? 고대 문화, 중세 문화, 그 다음에 근세 문화, 그 다음에 조선기 문화. 여기는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정독한다면 여기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나머지 부분은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필요한 부분은 발췌독하면 돼. 알겠죠? 실제로 우리 기본서를 정독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은 문화 쪽이에요, 문화 쪽. 문화 쪽은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 혹시 졸라게 지엽적인 곳에서 내지 않을까. 근데 문화는 그렇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냅니다. 교과서 안에서 내는데 좀 지엽적인 걸 내는 거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뭐야 대답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네는 예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시 7급은 이제 답이 없는 시험이에요.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7급 시험은 예측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가직 7급도 굉장히 어렵고 뭐 지방직 7급도 꽤 어려웠지만 제가 명시적으로 뭐 안 가리켜서 빵꾸나고 이런 거는 국가직 7급에 한 문제 정도 있을까? 그다음 이제 근데 서울시 7급은 저도 참 대처하기 어려워요. 항상 시험 치면 서울시 7급은 한두 문제 빵꾸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한두 문제를 잡자고 범위를 넓힌다? 아, 물론 나도 알죠. 내 이름을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칠준생들이 야, 씨야, 막 고종은 그 얇은 강이 들어서 뭐 7급 카바가 되겠어? 자네도 잘 생각해봐. 그 우리 사이트에 2016년에 7급 학교 후기가 19개가 있어. 근데 우리 수강생이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수업 들은 애들만 거기다 학교 후기 올리는 거 아니야.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1년 토탈해 갖고 수업 듣는 애들이 2-3천 명도 안 돼. 그 중에서 칠준생들이 한 200명 될까? 그 중에서 그 정도 학교 후기 올라간 거면 대단한 거야. 야, 내가 알기로는 7준생들이 그렇게 많이 수업 듣는데 아마 제일 많이 수업 듣는다는 선생들도 7급 합격자 후기가 내가 알기로는 30개도 안 되는데?
나는 있잖아요. 내가 계속 7급 이야기 하잖아요. 7급은 확실히 노선 정해야 된다니까. 진짜 두꺼운 수험서 긴강히 듣고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찬 우리 역사까지 조지면서 할 건지. 난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지. 어차피 현실의 7준생들은 수험머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현실에서 그 7준생들은요 9준생보다 한국사를 두 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이론이 개념편 이게 60강짜리잖아. 이게 45강짜리잖아. 이게 30강짜리잖아. 이게 20강짜리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거 네 개 다 들으라는 소리 아니잖아. 그 사람의 조건에 맞게 이렇게 내가 최소한 두 번은 돌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쌤, 저는 뭐 실업계 나왔는데요. 쌤, 저 이과돌인데요.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간단합니다. 쌤, 저는 수업머리가 좀 심하게 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다. 보통 내가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들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좀 한 애들은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들으라 그래요. 7준생들은 오히려 9준생들처럼 뭐 세 바퀴 돌리고 내 이렇게까지 어차피 현실에서 7준생들은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야. 수업머리가 없으면 이게 7급 하면 안 돼. 솔직히 말려야 돼 이거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이거는 그냥 콤백당기. 요거 한번 듣고 요거 한번 듣고 금방 들어요 이거 진짜. 근데 7준생들은 난 이거 다 해야 된다고. 봐봐. 7준생들은 간단해. 요거 들으면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9급 기출문제 이거 대단원별로 풀면 돼. 이거 풀면 그냥 풀려 다. 870문제 중에서 선생님 설명이 필요한 거는 한 2, 30문제도 안 돼. 수업 들으면서 풀면 다 풀려. 그 다음에 이순환으로 요거나 이거나 이순환으로 들으면서 요거 7급 기출문제 이거 풀면 돼. 요렇게까지 하는데 얼마 걸리냐. 일주일에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9준생들은 몇 시간 공부하라고 그래 한국사. 내가 9준생들은 일주일에 50시간 순공 50시간 7준생들은 순공 55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 8개월 10개월 1년 안에 붙는다. 근데 그 중에서 9준생들은 한국사는 자 맥시멈 10시간 그 다음 7준생들은 맥시멈 8시간 한국사 공부하라고. 8시간 한국사 공부해갖고 이걸로 일순환 하면서 이거 풀고 이거 지가 풀면 돼. 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순환으로 이거나 이거 들으면서 이거 풀고 이렇게 하는데 석 달 걸려. 석 달 일주일에 8시간씩 공부해가고 석 달 걸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강의 들어도 좋고 그냥 지가 풀어도 돼. 이거 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짜잘한 기타 특강 들으면 되겠지. 뭐 기타 특강 뭐 이런 거 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곧바로 모의고사 가는 거야. 7준생들은 자 장년동령 시즌 1, 2, 3 올해 시즌 1, 2, 3 다 해야 되는 거야. 시험 한 두 달 앞두고 매일 모의고사 한 해씩 푸는 거야. 나는 그러면 뭐 서울시 7급이든 국가직 7급이든 지방직 7급이든 간에 약간의 수업머리가 있으면 아니 95점 만점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못하지만 95점, 90점 무조건 나온다니까. 근데 현실에서 봐봐. 2015년, 2016년 계속 한국사는 계속 어려웠어. 7급에서 합격한 애들이 80점, 85점 맞고 다 붙었어. 근데 우리 수업도 내가 만점을 커버하진 않지만 90점, 95점 무조건 커버해. 알겠어요? 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야, 7급 너 지금까지 한번 4년, 5년 동안 한번 기록 찾아봐. 국금사에 다 있을 거야. 야, 7급 시험 치는 날 모든 선생들 다 잠수 타. 오로지 홀로 문제 정답 공개 안 돼도 가답안 올리고 정답 해설 강의 찍어서 곧바로 2시 안쪽으로 올린 사람 기록 찾아봐. 오로지 나밖에 없어. 지난 4년 5년 동안 선생들 전부 잠수 탄다니까. 너 잘 생각해봐. 너가 선생들이 왜 그렇게 수험서가 두껍고 왜 그렇게 강의가 긴가 같아. 그건 너네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보험경이라고.
수험생들이 하도 지랄을 해대니까 자기 수험서 기퉁이에도 어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험생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면서 그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칠준생들이 이제 합격을 해갖고 이제 저 우리 연구실에 많이 찾아와요. 제가 뭐 애들하고 뭐 차도 마시고 막 술도 먹고, 내가 워낙 술 좋아하니까. 얘네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작년에 우리 연구실에 찾아온 24살짜리 8개월 만에 붙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인가? 금마가 진짜 멋있는 말 나한테 하고 왔어. 쌤, 자기가 저기 뭐야, 걔가 공단계 영광반 출신인데 한국사만 우리 사이트에서 나한테서 들었거든. 걔가 8개월 만에 붙은 애거든. 걔가 나한테 유명한 말을 하고 왔어. 합격자 스터디를 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7급은 얼마나 많이 공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릴 거냐의 싸움이라더라. 유명한 말이야. 내가 걔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진짜 내가 공감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흔히 7급 하면 졸라게 많이 머리 7급이 진짜 9급보다 훨씬 지엽적으로 나오니까 엄청 많이 때려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많이 진짜 꼭 필요한 공부만 하고 진짜 자기 수업머리로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갖고 야 7급은 중고시야. 너도 그 말 잘 생각해봐. 알겠지? 그 저기 뭐야 그 대도 않는 칠준생 애들 뭐 이상한 그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7급은 노선 확실히 노선 있어야 됩니다. 또 질문 말씀해 보세요. 없어? 우리 이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원래 다른 선생님 만드다가 예. 선생님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예. 예. 정작 거기서 통과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지. 그 근현대사가 약한 거는 이제 뭐 앞부분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현대사가 약한 걸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그 제가 그 3월 1일 날 그 제가 그때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부실하게 뒷부분이 돼가지고 제가 5월달쯤에 다시 한번 찍을 건데 절대언도 절대사건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근현대 부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제 연도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주로 근현대 쪽인데 이것도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훨씬 체감적으로 근현대사 쪽이 쉬워요. 왜냐하면 팩트 중심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데가 근현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6월 지방직이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를 앞두고 이제 내가 좀 이론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30강짜리 이거 빡세게 한번 1.3배속으로 돌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이걸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흥선대원군부터 거기부터 그 현대사까지가 9강이야. 이걸 먼저 돌려. 이걸 먼저 돌리고 나서 여기는 자 뭡니까? 선사부터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노무현 나올 때까지 돌려. 그럼 근현대사만 두 번 돌리고 전근대사 한 번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1.3배속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뭐 이렇게 강의 듣고 공부해 갖고 복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한 10시간씩 정도 해도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해도 5월 첫째 주, 5월 7일 정도까지는 이걸 이 미션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근현대사가 무슨 약하다는 둥 뭐 그런 고민 안 할 거야. 먼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절대언도 거기에 근현대 부분만 그 근현대 부분만 한 7, 80분대 그거 한 1.3배속, 1.4배속 정도로 이렇게 먼저 한번 들어보고 먼저 아 근현대 쪽에서 연도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 그리고 나서 30강짜리를 들을 때 먼저 근현대 쪽을 먼저 들으라고. 흥선대원부터 먼저 들으라고. 알겠죠? 끝까지 전진해. 그리고 나서 선사부터 끝까지 다시 전진해.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현대가 약한 건 전혀 고민 사항이 아니야. 알겠죠? 또 아까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 예.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연구실에서 수십 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2015년에 이미 이제 2017년 이후에 영어가 이제 대체된다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하고 2016년에 얘네들이 이제 한국사를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실험을 좀 해봤어요. 한국사 변별력을 좀 높였을 때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합격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에다 변별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7급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이 관건입니다. 뭐 경제학에서 꽈락 속출하고요. 경제학은 진짜 경제학 전공자들도 경제학을 부담스러워하는 7급의 난제가 늘 뭐 경제학을 늘 평범하게 내는데 늘 손을 못 대. 늘 뭐 꽈락도 나와. 그래서 이제 경제학하고 한국사에다가 이제 2015년, 2016년에 변별력을 줘봤던 거죠.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국사에서 변별력을 더 높이잖아요. 그럼 강사들도 못 풀어요. 그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016년이 이미 7급 국가직은 충분히 어려웠어요. 충분히 어려웠고 그 정도면 진짜 이건 정말 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 국가직 7급과 이제 지방직 7급은 이제 2015년, 16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네들이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이제 문화 쪽에서 높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치원이니 박지원이니 그다음에 이제 뭐 실학에서 좀 이제 문화 쪽에서 자 결국 이제 교과서 없는 걸 이제 꺼냈는데 이게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문화 쪽에서 이제 좀 어려운 걸 꺼내갖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뭐 16대 4 또는 뭐 15대 5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문제는 뻔히 보이는 난이도 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를 한 서너 문제 주면서 이제 변별력을 가졌는데 이제 7급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7급 국가직이 이제 2015년 16년 어려우면서 이게 뭐 대충 뭐 한 12대 8 뭐 이런 정도. 한 12문제 정도는 뭐 아주 평범한 문제가 나오지만 한 7, 8문제 정도는 이제 변별력을 중짜리 문제를 주고 그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만점 방지용 문제를 던져 주는 거죠. 근데 그 한 문제 정도 던져주는 그 만점 방지용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칠준생들이 자 현실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합격 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7급 합격한 애들이 2015년, 2016년에 그렇게 문제를 세게 내니까 애들이 합격자들이 한국사 95점 만점 받은 애들 우리도 꽤 있었어요. 걔네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6과목, 7과목 평균 점수 아시잖아요. 외형, 감사 87점, 88점에서 결정돼요. 일행 87점에서 결정돼요. 그런데 한국사가 제일 어려워. 그랬더니까 뭐 결론은 뭐야? 85점 맞고도 80점 맞고도 한국사 80점 맞고도 85점 맞고도 선방했다고 다 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사를 만점 받겠다고 덤비시면 곤란하다. 2015년 올해도 2015년, 2016년 난이도를 예상하고 그럴 때 내가 90점, 95점 이 정도를 목표로 만점 방정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만점 방정 문제도 정답이 전혀 압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로 압축되고 나서 안 되면 찍어야지. 저는 이제 그게 현명한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수험생들은 이걸 불안해하더라. 굉장히 정직한 건데 불안해하더라. 선생이 야 씨발 걱정하지 마. 내 강의 들으면 무조건 만점 받아. 이 분명히 거짓말인데. 애들이 이 바보들이 아닌데 저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런 말을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저는 정직한 겁니다. 이게. 뭐 알아서 그런 부분 잘 한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칠준생들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우리 동력 모의고사 작년 1, 2, 3 올해 1, 2, 3를 풀었는데 뭐 놀랍고 신비한 문제가 나와서 못 푼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 많이 풀면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한테 내가 동영 시즌 2나 시즌 3 정도 가면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수능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 자 수문제니까 선택지 1, 2, 3, 4번이면 80개잖아요. 80개를 완벽하게 알고 풀겠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80개 중에서 몇 개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툭툭 튀어나와도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죠. 동영 시즌 3 가면 무조건 그것이 연습시킵니다. 그거. 뭐 저도 몰라도 정답은 찾는다. 그게 저희 모토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또 뭐 저 너무 7급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오빠 뭔데? 그건 이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 깔끔, 나름 깔끔합니다. 뭐 지엽적인 문제를 내도 진짜 황당한 문제 내지 않습니다. 뭐 아니에요. 기출 문제는 정답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 같이 서울시나 이제 경찰처럼 말장난을 치는 좀 올드한 스타일이 나오는 것은 우리 그 교재 중에서 뭐 기출 독종 OX 같은 그런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도움이 좀 되고 솔직히 교행이나 국가고시센터는 기출 독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는 동경모의고사를 푸는 게 나아요. 근데 서울시 같이 서울시나 경찰 같이 좀 올드한 스타일로 나온 거는 그런 그 OX 같은 똥개 훈련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아주 예민한 말장난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항상 이제 좀 그 판별을 맞다 틀리다 판별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알겠죠? 뭐 이게 뭐 제가 저도 뭐 사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까지 진짜 확실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내가 계속 바빠가지고 특강을 하겠다는 시간표만 때려놨지 지금 구체적인 걸 제가 아직 못 잡아가지고 저도 이제 특강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번엔 좀 구준생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언니 뭐? 매주 온라인 동영상 올려서 풀었는데요. 예. 70점, 90점 점수가 널뛰는데. 미친년 널뛰듯이 이제 뛴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동영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이렇게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건 이제 뭐 내공이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9급 수준에서는 이제 이게 만약에 7준생이 그런 거면 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준생 수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어차피 9급은 문제가 이번 국가직 9급처럼 빤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 우리 동경모의고사로 솔직히 이번에도 뭐 진짜 60점, 70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뭐 만점 받은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동경모의고사는 어차피 실제 시험보다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70점에서 9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공이 어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의 개념을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이 범하는 게 내가 어제 그저께 이제 동영 7회에서도 이제 독립협회하고 광무개혁을 이제 섞어서 문제를 냈더니까 여러분들은 독립협회는 독립협회대로 외우고 광무개혁은 광무개혁대로 외우니까 이걸 같은 문제에다가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이제 문제를 섞어 놨더니까 또 뭐 우수수작살이 나더라는 거지. 그건 뭐겠어? 그건 이제 공부할 때 좀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암기 위주로 이제 그 공부한 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이거 이 두 개의 사건을 같은 시대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한 문제에다 믹스를 시켜놓으니까 그게 낚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진폭이 있는 것은 어떤 이제 내공이 좀 불안정하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걸 이제 보완하셔야 되는데 사실 9준생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9급, 현실의 9급 문제는 뭐 작년 지방직 9급이나 그 다음에 작년 서울시 9급이나 올해 국가직 9급이나 다 그렇게 나와요. 작년 국가직 9급이 유난히 얘가 이놈이 미친놈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작년 국가직 9급에 두면 안 돼. 현실의 9급 문제는 대부분 이번 국가직 9급이나 작년 지방직 9급이나 작년 서울시 9급이나 이렇게 나와. 거기다 배팅하고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해. 알겠죠?
그래서 뭐 분명히 그거는 이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공부가 이제 어설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사실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 쪽을 많이 틀린다 또는 뭐 근현대사 쪽을 많이 틀린다 뭐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현대사 쪽이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근현대사를 뭐 저기 뭐야 파이널 압축 정리나 뭐 30강짜리 그 초스피드 개념표나 근현대사 부분을 빡세게 한번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쪽이 주로 많이 틀린다. 그럼 문화 쪽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다른 것도 뭐 60점에서 뭐 80점 사이도 아니고 70점에서 9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게까지 뭐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자네는 예. 예. 9준생이야, 7준생이야. 지방직 7급. 서울시 9급과 지방직 7급. 그렇게 공부하실 때는 일단 서울시 9급에다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방직 7급은 뭐 앞으로도 뭐 또 이렇게 계속 좀 보완할 기회, 시간적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서울시 9급 끝나고 나서 고민해봐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포커스는 서울시 9급이 이제 포커스인데 뭐 동력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80점에서 9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 9급을 커버하는데 80 동력 시즌2가? 뭐 정체되어 있는 느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뭐 어려움이 있죠. 이게 그 내가 봤을 때 장담하건대 그 정도여도 서울시 9급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만약에 자네가 7준생이라면 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서울시 9급만 일단 당면의 어떤 목표만 생각하신다면 뭐 80점, 85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서울시 9급을 작년처럼 나온다 또는 올해 서울시 사복처럼 나온다. 서울 사복처럼 나온다. 내가 봤을 때 뭐 무난하게 85점, 90점, 95점 나올 거예요. 알겠죠? 뭐 그거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참 불안하시면 서울시 9급은 좀 올드하니까 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뭐야 기출 독종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알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오빠는 뭔데? 문제 가지고 공부할 때 예. 문제 풀 때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는 질문에 이런 거 가볍게 이제 기분 전달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예예. 그 이후에 문제를 가지고 복습할 때는 몰랐던 질문들을 같이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제가 끊임없이 이제 동력모의고사를 해설 강의할 때 제가 이 선택지 분석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옛날에 공시는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수능은 100% 저게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지만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지만 동그라미 1번은 세종에 대한 이야기야. 동그라미 3번은 공민왕에 대한 얘기야. 동그라미 4번 이건 영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선택지 분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평소에 동력모의고사든 500제든 1000제든 풀 때 이걸 항상 하시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도 하시라는 거지. 내가 수능 때부터도 강조하던 거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노량진의 공시 세계에서는 문제풀이 스킬, 문제푸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수능 때부터도 강조를 했어요. 제가 수능 때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 노땅들은 아시겠지만 뭐 고3 때 뭐 애들은 뭐 손주은 선생 수업 듣는 애들 뭐 강민성 선생 수업 듣는 애들 이런 애들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치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부 고종은 한데 오더라.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인강이든 강남이든 간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저는 지금 그 전에 공시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 공시는 이게 된단 말이야. 왜? 국가공시센터에서 낸단 말이야. 교수들이 낸단 말이야. 이번 국가직 구급 문제도 봐봐요. 정답이 아니지만 선택지 분석이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 분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 이렇게 평상시에 문제 풀이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풀거나 기출 변형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선택지 분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졸라게 좋아집니다. 500제 같은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지 분석하면서 풀었더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엄청 극강 고수가 돼 있더라.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선택지 분석을 하면 정답을 압축하는 정답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이 동그라미 2번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한국사를 수문제를 10분 12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이거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이거는 현실에 시험을 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안 해도 되는데 답이 분명하면 근데 훈련하는 단계에서 모의고사나 500제나 1000제나 기출문제나 이런 훈련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주란 말이에요. 이걸 해주면 내공이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정답을 압축한 정답을 확정하는 그런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제가 문제 푸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알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저는 300문제나 500문제만 저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 엄청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문제 정답을 압축하는 힘이 확 좋아집니다.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언니, 뭐? 예. 예, 예. 뭐 85점 받았으면 이번엔 사실은 뭐 잘 못 본 거라서 아마 이제 분석을 잘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제 분석해 보면 사실 이제 당일 변수가 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몰라서 진짜 틀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충분히 맞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차분하게 못 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실수를 했거나 또는 뭔가 좀 이게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직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줄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네는 이제 뭐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실 거야 아니면 서울시를 메인으로 준비할 거야? 일단 이제 뭐 그 지방직을 준비하실 거면 이론 강의 중에서는 뭐 30강짜리든 20강짜리든 다시 한번 이제 보험용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죠? 뭐 가급적이면 4월 24일 날 찍는 그 세 강의, 20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 자 이걸 이제 뭐 다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네. 그건 네가 판단을 해봐야지. 뭐 그거는 나도 뭐 이제 실강이 더 맞는 사람이면 뭐 실강을 들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이 나는 뭐 인강 뭐 큰 부담 없이 인강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인강 뭐 듣는 게 더 시간 안 분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알겠죠? 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500제는 하셨다며? 아 기출 7급 기출 엄선 200제 그걸 실강으로 했다고? 뭐? 아, 요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7급 기출 엄선 200제 이걸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500제는 했어? 어, 그러면 저기 막 이번 기회 그냥 이거 빡세게 하세요. 이거 하면서 이거 대단원별로 이걸 빡세게 하세요. 이건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략 한 너무 이제 뭐 그 시험 이번에 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한국사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게 85점 정도면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 85점이나 90점이나 95점이나 도칭겟진이에요. 이게 뭐 그날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85점 받았다고 해서 마음은 속상하시겠지만 한국사의 근본적인 무슨 내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좀 저기 뭐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 동영 시즌 1, 2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동영은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아, 그러면 뭐 올해 동영 시즌 1, 2를 아껴놨다가 5월 10일 이후에 이틀에 한 해씩 풀고 분석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올해 동영 시즌 1, 2는 가급적이면 분석 강의를 들으세요.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쌤하고 똑같이 풀어야 됩니다. 아, 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알겠죠? 똑같이 그렇게 접근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 내공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뭐 당일날 실수하지 사실 9급은 거의 대부분 당일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무슨 뭐 실력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네는 저기 뭐야 손진대 틀렸겠네? 의주 문제는 틀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뭐 사실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라서 뭐 틀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손진태 문제는 저도 뭐 수업 시간에도 강조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500제 천제도 그게 손진태가 단독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동영 시즌 2에 2회에 단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진태는 나름 이번에 적중이라고 애들이 뭐 좀 고마워하고 뭐 근데 나도 뭐 내 스스로 생각해도 뭐 내가 잘한 건 아니야.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손진대 문제를 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는 거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 두 번 나왔는데 이게 공시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출 문제에서 손진태는 다른 사람 안재홍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문일평도 나오고 문일평이 작년에 나왔잖아. 문일평이 나왔잖아. 이 문일평도 공시에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문일평도 나오고 그다음에 안재홍도 나오고 뭐 신채호, 박은식, 뭐 정인보 그다음 이제 뭡니까 뭐 그 누구죠? 백남훈 뭐 원체 잘 나오는 사람들이지. 근데 다 나왔는데 오 손진태가 안 나왔네. 손진태는 지금 한번 공시에 언젠가 나는 7급에 나올 줄 알았어. 난 7급에 손진태를 단독 출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9급에 나온 거죠. 근데 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건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밀고 있는 거 좀 있잖아요. 그 찬양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북경군사통일회가 기출이 됐지만 또 이제 9급에서 북경군사통일회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좀 요거 이 분명히 한능검이나 수능에서는 다뤘는데 공시에서는 아직 안 다뤘다. 이거 분명히 이거 9급에서 다룰 거다 이거 조만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 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사실 그 우리 동영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니까 우리도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내요.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 나름 문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절대 이제 뭐 물론 이제 본인은 85점밖에 못 받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저기 하시겠지만 사부님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잠시 미뤄두시고 만약에 서울시 9급하고 그다음에 지방직 9급에서 한 번도 95점이나 만점을 못 찍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고종은 개새끼야. 근데 큰 문제 없이 제가 뭐 두 번 다 만점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이 뭐 90점, 95점 나올 거니까 뭐 본인이 지금 뭐 조금 저기 한 것이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오빠는 왜? 그 500제 풀면서 예. 기출 문제를 한 20년 정도 풀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 개 정도까지만 풀면 적당한지 궁금해요.
그 이제 시행철 별 기출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애들이 진짜 빡공한 애들이 지금 문제 다 풀어갖고 풀 문제가 없다고 문제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이게 그게 쉽냐고 그게 문제를 막 급조해서 만들면 문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냐 우리 사이트에 이제 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이렇게 기출 문제들이 지금 2007년부터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한 2주 전, 3주 전에 동영도 다 풀어서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출을 최근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9급 기출 문제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풀어보는 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500제를 풀면서 시행체를 같이 섞어 푸는 건 난 반대일세. 500제는 그냥 500제대로 끝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시험 임박해서 작년 동년도 풀고 올해 동년도 다 풀어갖고 문제 다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시행처를 프린트해가지고 시간 재가지고 이렇게 풀고 분석하고 그런 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우리 오빠는? 지금 준비하는데요. 예예. 그러면 지역적인 지금은 좀 더 적잖아요. 예예.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각 시험체가 다 예. 예. 다 버리고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이제 9급에서 예. 이제 그 9급에서 지금까지 그 놀랍고 신비한 선택지가 정답이 된 사례는 작년 국가지 9급에 그 부민관밖에 없어요. 그 최근 5년 6년 동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말고 뭐 대충 다 분석하면 돼. 근데 그 문제는 뭐 8종 교과서에 있어서 낸 것 같아 얘네들이. 근데 사실 9급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급이든 9급이든 간에 한 번 기출이 되면 저는 그걸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7급, 9급 토탈해 갖고 한 두 번 정도 반복되면 그 새끼는 해야 된다. 왜? 이 공시 세계에서 기출을 서로 뺏기거든. 계속 뺏겨요, 뺏겨요. 그래서 7급에 나왔던 문제가 1년이나 2년 뒤에 언젠가는 9급에 또 나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애들이 막 그러잖아. 씨발 뭐 동영 모의고사 시즌 1이면 9급 수준인데 왜 7급 문제에서 뺏기냐고. 그게 이유가 그거예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7급 기출에 나왔던 것을 9급에 약간 풀어 갖고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그런 연구는 우리 몫이야. 천재나 500재나 그 다음에 이제 동영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그런 그 문제를 개발하면서 7급 기출을 9급에 녹여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은 이제 우리도 계속 하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9급에 기출된 거는 뭐 웬만하면 다 분석하는 게 좋겠고 뭐 분석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는 거의 없어. 7급에 그런 게 꽤 많지. 기상직 7급 유명하잖아. 예. 예, 예. 뭐, 저는 배제해도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뭐, 그런 사육집 같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한번 봐주면 되는데, 막, 그거 나왔다고 해서 무슨 뭐, 되게 요란 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예, 오빠는. 예예. 예. 그 국가직은 95점이 나왔고 예. 예, 사법직 70점이 나왔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어제 동영 프로그램 70점 나왔고 서울시까지 어떤 이렇게 이제 자네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저는 우리 동영 시즌 1, 2 이게 이걸 평균 3회 평균 5회가 그게 그 사람의 한국사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자네는 국가직은 쉬웠기 때문에 예전에 짬밥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95점 잘 잡은 거야. 그게 자네 실력이 아니야.
서울시 사복 70점, 그다음 우리 동영 뭐 시즌 2를 지금 풀었더니 한 70점 나왔다. 그게 이제 냉정하게 보면 자네 실력이야. 그래서 자네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론도 좀 그러니까 개념도 조금 더 다져야 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도 좀 풀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국가직 95점 점수 때문에 착시 현상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 준비하실 때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30강짜리 이거 빡세게 한번 더 돌리시고.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뭐 500제를 할 시간이 되면 500제를 하시면 되는데 500제를 할 시간이 없어도 기출 문제 한번 더 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동영 그 시즌 1 2 있죠.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요런 거 이제 한 5월 10일 이후에는 매일 같이 한 해씩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너무 한국사식 공부 시간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자네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미니멈 8-9시간 하셔야 돼요. 10시간을 넘기시면 안 되는데 한 8-9시간 정도는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죠? 절대 그 국가직 95점의 착시현상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자네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치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70점에서 9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도. 근데 안정적으로 90점, 95점 만점 받으시려면 좀 더 빡공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정도로 뭐 우리 언니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응. 이런 거 하셨어? 이런 거? 절대 연도, 절대 사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기출 독종 뭐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걸 이 기출 독종 이걸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제 하시면 요것도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시면 뭐 한 2주일 걸려요. 뭐 한 2주일 그다음 이제 뭐 요걸 시작해 가지고 뭐 너무 이제 뭐 한꺼번에 많이 할 생각 하지 말고 한 2주, 3주, 한 3주 동안 뭐 조금씩 해갖고 3주 동안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우리 강의를 이제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그 간단해요. 우리 강의 중에서 활용할 만한 거 동영 모의고사. 사실 이제 노량진에서 쌤들이 이제 다 열심히들 수업하시지만 내가 봤을 때 참 이상한 문화. 문제풀이 문화가 없어. 애들한테 애들이 현실 애들한테 이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 이렇게 그걸 좀 길러주는 문화가 없어. 그래서 저도 우리 합격 후기를 보면 제일 애들이 이제 많이 적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모의고사 치면서 이제 잔소리 좀 들었더니까 문제 푸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중에서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론 강의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수험생들한테 이제 우리 수업 뭐 좀 다른 쌤 수업을 좀 계속 듣다가 쌤 수업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뭐가 좋겠습니까? 하면 제가 항상 권하는 게 이런 거. 그냥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그냥 문제도 좋지만 그걸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프리패스 이렇게 강사 지정이 따로 안 돼 있으면 강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이 모의고사 이 분석 강의 좀 들어보시라고 1.2배속, 1.3배속으로 알겠죠? 뭐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강의 중에서 이제 활용하실 만한 거 뭐 이런 짧은 강의들 알겠죠? 이게 저는 사실 뭐 제가 수능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강사들이 저 선생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걸 딱 보는 건 그거예요. 압축 강의예요. 이게 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갖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를 판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압축강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60강짜리를 30강으로 압축하고 30강짜리를 15강으로 압축하고 이런 압축을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봤을 때 이게 뭐가 빠지고 뭐가 안 빠진지 그걸 이게 수험생들이 봤을 때 오, 다 다른 것 같은 근데 그런 압축 강의는 이제 이게 웬만한 내공이 있으면 이게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들 중에서는 이제 뭐 그런 짧은 강의들 좀 많이 활용해 보시라는 거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출 문제야 사실 뭐 뻔하잖아요. 뭐 우리 기출 문제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똑같이 기출 문제 안 빼고 다 모아놓은 건데 이건 특별한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기출 변형 문제.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뭐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 강의를 좀 갈아타거나 좀 활용하고 싶다 좀 이렇게 서로 뭐 융합을 좀 하고 싶다 좀 보완 관계를 활용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죠 알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사료 특강 같은 이런 거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저거 저도 만들어놨지만 다시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요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이제 서로 활용을 하면 좀 보완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이제 뭐 공단기로 그 이제 옮기는 것이 참 이게 뭐랄까 좀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의 번뇌가 좀 있었죠. 저도 이제 작년 9월 30일 오후 5시까지는 무조건 저는 이제 남부에 남아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그렇게 되고 나서 졸지에 무적 상태가 됐습니다. 무적. 적이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혼자 하기에는 좀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물론 이제 우리 사이트야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이게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공간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뭐 사실 2차 저차에서 이제 흘러와서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공단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장점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기타 특강들 이런 거. 공단기는 카톡으로 그냥 뭐 제가 몇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할게요 하고 카톡으로 딱 보내놓으면 그냥 애들 뭐 그날 가보면 뭐 몇백 명 신청해 있어. 나는 이런 걸 어쨌든 강의를 촬영하는 게 나는 목적이니까.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촬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촬영해 놓으면 얘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뭐 좀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점에서는 되게 뭐 좋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또 애들이 또 내가 공단기 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게 이벤트 뭐 입성 이벤트를 하는데 뭐 삐딱한 글 올리고 막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역시 돈이 좋긴 좋나 보다. 뭐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괴로웠죠. 이제 그 얼마 전인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내가 공단기 간 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달 전인가 전화해갖고 혹시 뭐 저기 학원을 뭐 어딜 옮겼냐. 뭐 인터넷에 이제 하도 니 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쨌든 남편이 뭐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욕먹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마음이 안 편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아니 수능은 물론 이제 수능도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이 돼서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지저분해졌죠. 근데 이제 공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괜히 그 돈도 안 되는 공시를 해갖고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안 하면 안 되냐고 하여튼 뭐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나도 이제 애들이 참 이제 좀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 이게 돈이 좋긴 좋나 보다 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공단기로 옮긴다는 건 나로서는요 진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옮기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지난 4년, 5년 동안. 12월, 1월, 그 다음 7월 달 이렇게 성수기 때는 그래도 공무원 뭐 이런 걸로 막 한 1억, 1억 5천씩 막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그거 우리 사이트에서 이게 강좌를 결제하고 이런 애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70%는 다 공단기 패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한국사만 여기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적을 했어. 그럼 공단기로 갔어. 그러면 도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30만 원짜리 패스 갖고 있는 애들한테 환불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도 애들이 뭐 남부 애들이 남부 스파르타 패스 듣는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남부를 혹시라도 떠나게 되더라도 너네들 내가 내년 지방직 칠 때까지 다 책임져 줄게. 그 엄청나게 많은 애들 한 700명 800명 되는 애들 지금 공짜로 수업 듣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내가 공단기로 옮기는 순간 우리 고사부 사이트 매출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여기서 따로 결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공단기에서 어차피 패스 들으면 되는데 우리 고사부 매출이 엄청 줄어들었지. 그래서 12월 내 공단기로 이적한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3, 4개월 동안 내가 집에서 가만히 계산해봤어. 한 3, 4개월 동안 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 4억 손해봤을 거야 아마. 이걸 내가 공단기 계약 기간 동안에 이걸 내가 다 만약에 보존 받으려면 만약에 그걸 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강생이 한 5배 늘어야 돼. 물론 이제 공단기 옮기고 나서 책 판매량 1.5배 작년 이맘때. 그 다음에 수강생 한 2배 돼요. 객관적으로 늘었어. 근데 수입은 훨씬 못하지. 패스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한테 좋은 거지 강사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공단계에서 패스로 나 지정해갖고 수업 듣고 있어. 그럼 매월 나한테 얼마 들어올 것 같아? 한 2천 들어올까? 네 진짜 열심히 클릭하고 내 강의를 들어도?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나는 애들이 이제 난 지금까지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명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거 내가 개인 설명회 하면 이 새끼들이 여기 와 분당지를 치면서 야 역시 돈이 좋긴 좋나 보다. 뭐 공단기 가니까 좋더냐 아마 이런 뭐 비아냥거리는 글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수강생이 뭐 이렇게 뭐 좀 뭐 그전보다 강의를 좀 더 이렇게 뭐 이런저런 강의를 좀 하기에 좀 좋아진 환경. 그다음에 이제 뭐 수강생이 뭐라도 좀 뭐 그래도 한 좀 더 늘어난 점 이런 점들은 이제 뭐 좋아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금전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뭐 현재 지금 막대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뭐 거의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애들이 뭐 또 뭐 그런 애들도 있죠. 뭐 공단기 욕을 그렇게 하더니 왜 공단기를 갔냐. 사실 내가 공단기 욕하는 거는 알바 마케팅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가 다 하죠. 심지어 수능도 다 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조만간에 뭐 그 나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정화에 필요한 그런 노력을 저도 이제 강사 개인이지만 할 생각을 있죠. 뭐 저는 사실 좀 지금도 그걸 한 번도 그런 쪽에다가 뭐 나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조교들 나 그런 쪽에 한 번도 개입해 본 적이 없고 난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강사의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나는 이제 뭐 사실 내가 뭐 공단기 선생들을 뭐 비판했는데 왜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냐. 그런데 사람들이 참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그 공강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학원 알바나 또는 특정 강사 빠돌이 빠순이들한테 지난 몇 년 동안 그 인격 모욕, 조롱, 비하 뭐 이런 걸 내가 수년 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야 되나? 나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참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뭐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저로서는 지금 뭐 제가 뭐 제가 한 선택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뭐 수험생들한테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뭐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고 뭐 그게 어쨌든 뭐 저기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뭐 적극적으로 못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뭐 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이걸 또 보게 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업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대충 뭐 유튜브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에 찍어서 올려놓은 거 가지고 대충 자기 이렇게 컬이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커리를 짜달라 그러세요. 제가 이제 제가 이걸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문화로 정착돼 있어요. 연구실에 진짜 아침에 내가 보통 18시쯤에 연구실 나가는데 가보면 여러분들 아버지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설날 추석날도 연구실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중독자라고 하죠. 늘 나옵니다. 아침 8시면 나옵니다. 8시쯤에 집에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럽니다. 불편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막 집에 있으면 막 불편해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이제 놀아도 연구실 나와서 노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 나오면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상담들이 이제 1대1 상담이 쭉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전화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글로 간단하게 답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글로 간단하게 답변해서 해결하고 사실 저는 뭐 나름 보람은 느껴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콘텐츠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실제로 저 콘텐츠 자기한테 정말 맞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당수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커리를 다 짰어.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커리를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빼거나 더 할 게 있으면 뭐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많이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어떤 뭐 좀 문화로 좀 정착이 좀 됐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좀 피곤하지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스스로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아 패스가 참 활용을 잘하면 이 공단기 패스든 뭐 이 요즘에 학원마다 패스들이 있고 우리도 사실 뭐 강사 패스지만 이제 패스가 있잖아요. 이런 패스들을 활용을 잘하면 아 수험 기간을 확 줄일 수 있겠구나 이거. 진짜 옛날에 패스가 없을 때는 내가 그 작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설명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60강짜리 1.2배속으로 한번 듣고 1.4배속으로 한번 듣고 두 번은 돌려 그 얼마나 무식한 짓이야. 요즘에는 패스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론 강의 들을 때 1.2배속으로 이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이거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한 두 바퀴는 돌려야 되거든요. 수업머리가 나쁜 친구들은 한 세 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 한 바퀴 돌리고 요거 한 바퀴 돌리고 또는 요거 한 바퀴 돌리고 요거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봐야 사실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수업 들으면 한 두 달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달, 길어야 석 달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요즘에 와서 아 패스를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커리를 잘 짜가지고 꼭 필요한 콘텐츠들을 저렇게 활용을 하면 수업 기간을 확 많이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는 좀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건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 테니까 뭐 선생님한테 뭐 남아서 조금 더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그것도 선생님 좀 쪽팔려요. 이런 사람들은 연구실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항상 그냥 뭐 1대1 상담 글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구실에 전화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수험 스토리 좀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짜봤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뭐 제 얼굴 모릅니다. 저한테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한테 전화하기 너무 좀 거시기 해요. 내가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무슨 내가 네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쪽팔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게 너무 죄송해서 아우 그런 건 아 내가 뭐 그렇게까지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뭐 수업 나한테 뭐 돈 내고 수업 들었다고 하면서 잘해주고 무슨 뭐 다른 강사 수업 듣다가 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되게 건성건성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본인 인생만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